5월 대학 해 본문 미상자를 또 말하기를 대학에서 풀이한 본문이 미상 자세하지 못한 것을 본문을 풀이하면서 자세하지 못한 것을 홍문 중에 상지하니 홍문이라는 그 글 속에 자세하게 풀이를 해놨으니 차 종두 축 이회하여 또 머리부터 구절을 따라서 이회해서 즉 처음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이해를 해서 토 불통 처 얻은 그 통하지 못하는 곳에 이르거든 답변하라. 그때 이제 홍문을 자세히 보라 이거죠. 대학을 쭉 읽다가 대학 홍문에 자세하게 풀이해놨으니까 종두 축구이회 처음부터 쭉 읽기를 해오다가 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홍문을 좀 보십시오 그 말에. 왜 그러냐 하면 홍문은 내 주각지 주각 주각 중에서 주각이다. 주각을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분 중에서도 주석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이 장구 속에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소주를 달았잖아요. 소주를 달았는데도 평생 동안 이 대학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할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그죠? 이해를 시키려고. 그걸 가지고 호기무말, 그러면 당신이 답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쓴 글이 대학 홍문이에요. 모 해서에 내가 글을 해석할 적에 불합태다호대 불합태다 합치되지 못한 곳이 너무도 많지만 우선 준비학자야 또 먼저 우선적으로 학자 공부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위타설의설요하니 그 사람을 위해서 거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위자가 이럴 때는 위할 위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설의 설류하리 의심 의문을 베풀어 놓고 그거를 해설을 했어요. 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질문을 풀이했다. 이게 이제 홍문의 체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소위 치득학제 그것은 치득학제 간득용이련이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간득용이 쉽게 보고 이해하는 데 이르게 한 이유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질문을 이렇게 하고 이런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공부하게끔 만들어서 홍문이라는 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 지설, 모설, 대학 등 불약설하야 사인, 자, 치사라 하니 차사, 태불연이라. 사람들은 지설, 다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설, 대학 등 불약설하야 내가 대학 등등의 사서지요. 사서를 해설할 때 불약설. 이 략자는 간략할 략. 그죠? 소략할 략. 소략할 략자가 좋겠다. 그죠? 소략하게 해설하지 않아서 사인 자치사라 하니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생각을 이뤄내라고 했다라고 말을 하니 차사 태불연이라. 이 일은 너무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당신이 너무도 자세하게 풀이해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지위학이 사람들의 학문함이 지쟁계 극녀불궁이니 요 구절을 오늘 꼭 알고 가세요. 다만 쟁계 다투는데 무엇을 다투냐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거예요.
긍은 긍정이고 불긍이지. 긍정과 긍정하지 않는 것에 있을 뿐이다. 이거. 공부를 할 때 다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타약 불긍이 향 자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일 불긍 긍정적으로 불긍 긍정적으로 이 속을 향하지 못한다면 약역 불해 치사요. 소략하게 간략하게 했다 해도 요약을 했다 하더라도 불해 치사. 치사를 하지 못해.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할 것이고 타약 긍향차 일변이면 만약에 공부하는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곳을 향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자연 유미하야 저절로 맛이 있어서 유상 유유미라. 자세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맛을 느낄 거다. 여기 유자가 있는데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상 유유미라. 그러니까 자세하면 할수록 더욱더 맛이 있게 될 거다. 결국에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대학을 평생토록 연구해서 대학 장구를 쓰고 대학 홍문을 썼는데 너무도 자세하다. 사람들은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다. 그걸 요약을 해서 딱 주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각자 생각을 깊이 해서 쳐들어갈 텐데 너무 자세하다 이런 비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난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사람들이 공부하는 자세가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지 못하는 애에 달려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세하면 할수록 이야 이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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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더 깊은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독대학법을 공부했는데 실은 독대학법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전체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너무 훌륭한 주자가 평생토록 공부하고 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대학이라는 글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